본동 식구 230여 명과 함께 2023 청춘 나들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청와대와 경복궁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함께 사진을 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제공하는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마을성장팀에서는 프로그램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전할 복지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청춘대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롭게 이전할 복지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복지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성장팀에서는 동작 SOS 스마트 봉사단의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SOS 봉사단 스마트폰을 배우실 어르신 두 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한 행사로서 위촉장 수여와 봉사단원 대표의 소감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총 5번의 만남을 통해 스마트폰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나누실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세요. 노량진 일동팀 이웃재발견 관계맺기 프로그램으로 말벗 활동, 소원 등 만들기, 스마트폰 교육,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과 마음까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마을성장팀에서는 꿈꾸는 아이들 보호자 자조모임 사회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자녀를 위해 직접 뜨개질하여 정성이 담긴 가방 키링을 만들어 편지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11월에는 특별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하여 생신잔치를 통해 어르신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신잔치는 우쿨렐레 팀의 아름다운 선율로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본동 퀴즈 온 더 블록은 석동 까망돌 도서관과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방문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기 위한 활동과 본관 이전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석동팀에서는 건강한 식탁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친밀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성장팀에서는 예술문화활동 2회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드래곤아이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아동들은 즐거움을 표현하고 무대에서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경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